우리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. 우리를 깨끗게 씻으신 그 보혈의 능력,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. 예수 십자가에,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.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. 한 번 더 고백합니다. 예수 십자가에,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.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.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.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.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.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. 3절 고백합니다.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.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.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.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?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.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,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. 한 번 더 고백합니다. 죄에서 자유를,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,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. 주의 보혈 능력은 보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대국이 주 앞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
주의 보혈 그 허약에 내우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.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양하겠습니다.